일단은 문이 열려가지고 일단은 다른 입구를 찾아볼게요. 누구야? 부산 남구 문현동에 수백 톤의 금괴가 묻혀 있다는 제보입니다. 아니 뭐야? 조심하십시오. 일제 강점기 일본군이 문현동 땅굴에다 동굴이 있다니 진짜 신기하다. 중국에서 약탈한 금괴와 보물을 숨겨놨다는 거. 혹시 여기 금이 있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네, 그 소리 들어봤어. 거짓말 들어봐서 알지. 금괴라는 말 있어요? 내 눈을 안 봤으니 아나. 금괴가 있다는 말도 있고 썰이 되게 많긴 해요. 그 한국인들을 죽였다는 말도 있고. 그게 풍물을 막아서 천으로 다 쌓아 죽일 수 있겠다. 이렇게 기도를 하더니 찾았어. 여기 나온 거는 처음 듣는 거예요. 제보에 따르면 1945년 5월 일본은 패망의 기색이 짙어지자 현재 가치로 수십조 원에 달하는 문화재급 보물과 금괴를 중국에서 빼앗았고 부산항을 거쳐 일본으로 가져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미군에 의해 부산 앞바다가 장악당하자 결국 일본은 땅속 비밀 군사기지 문현동 어뢰 공장이 이 보물을 숨기고 철수하게 됐다고 합니다. 현재 금괴가 숨겨져 있다고 알려진 땅굴은 두 군데, 부산 문현동 한 주택가와 부산항 칠부두 주변입니다. 이 중 땅굴 입구가 밖에서도 보인다는 곳부터 탐사를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곱창골목. 문현의 그 친구 영화에도 나왔다는 곱창골목인데. 저쪽인 것 같은데. 저 위에 담벼락 밑에 보면 동굴 있을 거예요. 저런 동굴 밑에 있었어요. 근데 저 할머니한테 물어볼게요. 할머니 들어가셨어요. 안녕하세요. 여기 동굴 같은 게 있어요? 예예. 어디 있어요? 지금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안에는 지금 문 안 열어서 문이 손쉽게 찾을 것 같습니다. 이런 주택가에 동굴이 있다는 게 진짜 신기하다. 이거 화장실이야? 나왔어. 좋은데? 근데 이 앞에 뭘 말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 흔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저기 안에 보여요? 이게 어떻게 자연 동굴이야 이게? 누가 맘먹고 뚫은 거지? 네. 어디야? 어디야? 입구가 여기 말고 한 군데 더 있다고 하던데. 일단은 문이 잠겨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누가 열쇠 들고 있는지는 모르겠고 일단 다른 입구를 찾아볼게요. 음침해. 뭔가 음침해. 여기도. 조심하십시오. 여기다 하나 더 있다. 수출입구 같은데? 그 동굴에 한번 들어가보고 싶어서 남구청이나 동네 주민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열쇠를 찾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동굴 안에 한번 볼 수 있을까 싶어서. 저쪽에도 잠겼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한번 들어가? 내가 열쇠 가져. 감사합니다. 네. 여기는 못 해놨어 그냥. 들어가보세요. 선생님 혹시 여기 금이 있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네, 그 소리 들어봤어요. 이게 얼마나 깊어요? 일단 들어가보세요. 들어가봐요. 지금 깊어요. 생각보다 깊어. 휴대폰 하나 더 줘봐. 한 90년 됐지. 여기를 푼 거 됐지요. 이 안으로 가서 여기 거기 여기 풍경 있을게. 이거 일본 놈들이 왜 뚫었어요? 옛날에 처음 그런 거 그거 한다고. 아 여기 보관해 준다고. 옛날에 전쟁이 일어난 게 여기 풍로를 막아서 처음으로 다 쏴 죽였은 거야. 그래갖고 젊은 사람들은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었어. 손님이 여름에 여기서 7시나 돼서 갑자기 아자 막 그러면서 가위를 눌러서. 여기 주무시다가요? 응. 저야 그래요. 그럼 막 내놨더니 아이고 돌아가신 젊은 사람들이 해골이 같이 이렇게 쫙 해갖고
조금 놀란 게 말도 못하게 그래갖고 시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죽은 사람들이 많다는 젊은 사람들이 네. 일본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여기 가다 놓고 사람도 싸 죽이고 이제 흥덩어리를 많이 실어가고 그래갖고 폭로를 했어. 그래갖고 우리 손님들 이렇게 기도를 하더니 막은 데가 이쪽이구나 그래갖고 찾았어. 산단위로 이렇게 대하고 흥덩어리가 지금도 조금 깨지 모르지, 그냥 들어봐야 알지. 한 바퀴만 돌아볼게요. 이게 높이가 제 키보다 살짝 높은 것 같아서 한 2m 정도 되겠다. 키가는 좀 돼. 제가 한 180 좀 안 되거든요. 생각보다 깊다. 자연동굴은 확실히 아니네.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쪽팔리면서 많이 돌아가네. 아까 주인분이 말씀하신데 금괴가 묻혀져 있다는 소문이 들렸던 데가 여기랍니다. 지금 여기가 막혀져 있는데 여기를 뚫으면 금괴가 있다는 그런 썰이 있나 봐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혹시 여기 금이 들었다는 소리? 아니 아니야 거짓말이 무슨 금이? 됐어요. 여기까지 해가 금 들었다는 말이 있어요. 일본에서 뭐 금을 이었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이 있으면은 옛날에 돈 없을 때 나라 돈 없을 때 이거 가만뒀거든. 대피서는 대피서 이거 옛날에. 그저 홍암동 그거하고 저하고 굴이 있겠다 하더라고. 내 눈을 안 봤으니 아나. 저희가 운 좋게 주민분을 만나가지고 동굴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일본군들이 여기를 무기 보관 창고로 썼다고 하는데 한국인들을 죽였다는 말도 있고 금괴가 있다는 말도 있고 썰이 되게 많긴 해요. 근데 이게 정확하지가 않고요. 일단 이 동굴에 좀 잘 알고 계신 분을 한 번 더 수소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거기는 금괴 이야기는 나온 거는 우리들로서는 처음 듣는 소리. 보물 얘기는 저 칠부드 쪽에 그쪽이 이기고 그쪽 말씀. 예, 맞아, 맞아, 맞아. 바로 그입니다. 여기 동굴 향토 상강 연구하는 사람이 연락이 와가지고 저기 동굴이 있는데 저기 무슨 동굴이냐. 그리고 우리가 뭐 그냥 알고 있던 거는 외정 때 대피소로 쓰기 위해서 판 거다. 그래만 알고 있었는데 동굴 옆에 보면은 2007에 그때 당시 그 어른이 한 90이 넘었어. 사셔가지고 내가 찾아갔어요. 내가 여쭤봤지. 노인분이 말씀하시기를 외정시대 방공으로 쓰기 위해서 주민들을 이 동굴에다 판 거다. 그래 얘기하더라고. 저는 동사무실에서 위험 제해 지역으로 규정이 돼가지고 그 해마다 거기서 놀지 마라. 위험하다. 철문도 만들어 놓은 거랬죠. 대피소라고 보면 될 거예요. 안타깝게도 날라리 팀이 찾은 땅굴은 일제가 만든 방공호나 대피소였을 뿐 금괴의 흔적을 더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 땅굴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팀장님 당선만 모르지 나 보물 찾기로 해본 거지. 2002년 이게 이슈가 크게 됐습니다. KBS 왕정거리가 생방송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이제 암살 당하고 그때 이제 아는 사람들이 보물 주더라고. 저는 얼마든지 내 제공을 하고 금괴를 한 200톤 가져오겠죠.